입니다. 다양한 원소들로 디펜스를 하는 원소 술사 디펜스. 이번엔 바람의 폭격기를 써본 한판인데요. 이 친구 생각보다 딜이 엄청 좋더라고요. 바람의 폭격기 좋은데? 자 그럼 원소 술사 디펜스 출발! 자 원소 술사 디펜스 방이 딱 보이더라고요. 바로 해봅시다. 일단 바로 먹고 오 여기는 좀 다 할 줄 아시는 분이네. 나 뭐였어? 물 좋고 피 좋고 흙 좋고 자연 좋고 바람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깔아놓고 조합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일단 물이 있어서 물 여기 이렇게 조합을 하면 가면 되겠죠. 물이랑 같이 갈 건 없고 바람이 있어서 바람 흙물. 어 바람의 비룡 좋지. 바람의 비룡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번개는 없고 불 없고 여기 있는 게 피 자연 피의 제왕은 근데 쓰는 별로 없어. 자연이 자연물 어 좋은데요. 자연물도 괜찮지. 그러면은 느낌 흙 한번 보고 흙독 흙물 흙불. 아 흙에 남작도 있네. 그러면은 이거는 저런 느낌. 이제 물을 일단은 초반에 키우고 물이 이제 슬로우가 있어서 좀 좋으니까 가져가면서 바람의 비룡을 빨리 봐가지고 바람의 비룡이 슬로우 좋거든요. 단일 한 명 이감인데 그래도 이게 커요. 요거 가고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아까 전에 있었던 요거 자연의 뿔피리가 또 이 친구가 이동 속도 감소가 있어요. 범위 이감이거든요. 이거 두 개만 나와도 이감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괜찮을 겁니다. 저거 노릴게요. 일단은 바람만 얻고 업적 근데 뭐인지 봐봐야 돼. 두 개 일단 초반에는 모든 원소 두 개씩 넣는 게 제일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흙이랑 피를 먼저 모아야 되네요. 흙피 피를 많이 가져가서 나중에 써야 되네. 피 자연 피가 조금 그냥 써도 나쁘진 않은 거라 일단 확인 그렇게 써봐야겠다. 다른 문제 한번 볼까요? 어? 이모 벌써 뭐죠? 등급이 높아가지고 어? 여기는 벌써 아 이거 절벽인가요? 보니까 일부러 아예 흘리시는 모습 목숨 3개까지 아 절벽이네. 목숨을 흘려가지고 지금 그쵸 돈을 더 받고 지금 보니까 빨강형도 그렇게 해서 지금 절벽 플레이했습니다. 저게 좀 하기 귀찮고 한데 저걸 하셨네요. 그리고 되게 위험하죠. 아무래도 저렇게 되면 하나 놓치면 끝이라서 초반에 스눕을 굴리려고 저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고수인데? 엄청난 고수들인데? 저거를 다 해? 지금 이러면은 임무 1은 한 4라운드나 5라운드쯤 원래 정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때쯤 들어가고 지금 피가 현실체력 추가 피해 물 바람 아, 돌리긴 돌려야겠다. 흙 모으는 게 7개 있어서 흙을 모아도 되겠지만 돌려서 먼저 모으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 한번 깔아봐. 아 그렇지 물 나오지. 그럼 내가 지금 하나 안 나온 게 뭐야? 자연이 하나도 안 나왔구나. 임무를 좀 빨리 돌리면 좋긴 하거든요. 왜냐 임무가 돈이 또 나오는 거기라서 5라운드 타이밍 딱 그때 돌리면 될 것 같아. 지금에서 넘어갈 때쯤에 커내가지고 딱 잡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뽑아주고 점사해주고 이게 한 마리 정도 남겨놔야 또 나중에 찾기 편하죠. 그리고 여기서 좀 쳐주고 딱 그 정도 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물 하나 더 가고 돌리고 피 하나 더 가고 점사 좋아요. 정령 지금 반피 정도입니다. 딱 올라갈 때 딱 정리될 것 같은데 흙 같은 경우는 라인에 쳐도 되긴 해. 근데 일단 얘부터 잡고 어! 위험해! 800, 500, 400, 200, 210 오! 오케이 딱 잡았어요. 와 힘드네. 자연 하나 들어가고 좋아요. 10원 벌기 힘들구만. 금! 초반에 금 넣는 게 좋습니다. 금을 넣어주고 물 하나 깔아놔 그냥 피
피도 많이 모으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면 좀 애매한데. 한번 돌리긴 돌려야겠는데요? 자연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근데 이거 자연, 아 자연이야, 바람이 너무 많이 나와. 자연이 하나만 나오면 지금 임무 하나 깨지기 때문에 자연만 하나 붙으면 되거든? 자연만 하나 붙으면 되고 바람 번개. 오케이 자연 나왔다. 그러면 200원 맞죠? 모든 종류 원소 다 받았기 때문에 바람이 지금 6개. 바람 합칩시다. 하나 둘 셋. 피 하나 깔고요. 저번에 저희가 해보니까 초반에 좀 하나 빨리 올리는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바람의 비룡을 하나 올리는 거야. 얘가 라인 딜은 안 좋은데 기본적으로 보스를 좀 잘 잡아가지고 바람 비룡 하나 정도 되면 미션 돌리는 좀 수월할 겁니다. 그거 돌려가지고 숨을 돌릴게요. 이거 올리고 그러니까 뭐 보니까 컨셉을 바람 비룡이랑 바람의 폭격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바람 폭격기도 라인 딜이 괜찮거든요. 요 조합으로 한번 가볼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바람이 지금 합쳐지면은 아직은 개수 좀 딸리긴 하고 물을 하나 더 가자. 물을 하나 둘 셋 3단계 물. 이때부터 좀 범위 슬로우가 들어가죠. 흙은 따로 모아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첫 번째 보스전을 위해서 조금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흙 깔고요. 1임무 이번에 해줄게요. 물의 원소. 얘네들이 슬로우가 걸리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잡아줄 수 있고요. 임무에 돌리고 점사 여기. 그렇지 잘 잡아요. 두 번째는 좀 천천히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려워요. 보스 첫 번째 보스보다 훨씬 셉니다. 흙 어차피 물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걱정 안 해서거든요. 바람 하나 나오면 바람 끝나네. 바람 지금 올려버려. 바람을 지금 합서 4단계 그냥 올려버리고 바람은 4단계. 얘는 진짜 균등한 능력치를 가져가지고 되게 무난무난하죠. 바람의 비룡 갈 거고 25,800인데 여기 27,500이라고 써있죠. 근데 27,500 아니에요. 한 5만 정도에 가까워요. 이거 잡고 나면 이제 또 보상 주거든요. 보상 보고 움직이고 금속이구나. 오, 형들 다 잘하네요. 놓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일부러 놓친 거 빼고는 놓친 사람이 없죠. 금 하나. 이번 것까지는 금 들어가서 초반 수놈을 굴릴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흙이 지금 이렇게 되면은 거의 많이 나왔거든요. 한번 돌리고 흙 물 흙이 하나 흙 깨졌다. 흙 1단계 원소 7개 나오는 거 깨졌고 흙을 합쳐줍시다. 합치고 흙은 아까 전에 요거 있었죠. 바람의 폭격기 요거 볼 거예요. 피 깔아놓고 피는 진짜 많이 모아야 돼가지고 피 3단계 4개 모아야 되죠. 그리고 이거 2단계 7종류도 피로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저건 오래 봐야 되니까 천천히 보면 돼요. 천천히 피들은 조금 합쳐놓고요. 지금 요렇게 모아놨구나. 물 하나 깔고 물 하나 남았다. 그치 물 하나 남았고 피 하나 더 깔고 흙을 4단계를 마무리? 아니야 마무리 할 필요는 없어. 그치만 요렇게 해서 3단계 해놓고 왜냐면 얘가 범위 데미지가 있어서 슬로우 걸리면 애들이 뭉치잖아요. 그때 이제 범위 데미지 들어가면은 라인들이 좀 좋아지니까요. 요거 해주고 바람 비룡 나오면 바로 임무이 가능하거든요. 바로 굴릴 예정이에요. 지금도 솔직히 피가 좀 있어가지고 현재 체력 데미지잖아요. 이 임무가 아마 가능할 거예요. 이 임무를 빨리 돌리는 게 좀 중요해가지고 언제 돌리지 각을 볼게요. 이거 물 하나만 있으면 확실하게 잡는 거라서 물 하나를 보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물 하나만 어떻게 안 나오려나? 마나 차는 거 보면 한 다음 턴 23에다가 다음 라운드 잡고 바로 미션 돌리면 되겠다. 1인문은 그냥 이제 언제든지 뽑아도 되고 속성 잘해서 가고 임무 1 시작 돌리고 바람 피 피하 들어가고 저기가 안 나오는데 바람은 어차피 많이 필요하니까 깔아놓고 이러면 안 나오네. 이번에 근데 이 임무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임무 엄청 빨리 잡혀가지고 이 임무 돌려도 빨리 잡을 것 같습니다. 바람 빠른 거 보소. 이 임무 돌리고 5만 9천 거의 6만이네요 체력이. 조금 애매한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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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하지 충분하지. 반피 여기 지나갈 때 반피니까 충분하고. 근데 라인이 같이 오니까 조심해야 돼요. 바람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해주고요. 잡을 거고 원소 재배열 한 번 문다. 흑 바람 바람 깔아 그냥 바람 깔고 바람 어차피 많이 필요하니까 바람을 깔고 간다. 잡았고 바람강 한 번 더 바람 하나 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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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진짜 많이 필요하네. 근데 바람을 바람만 깔은 느낌이야 지금. 바뀌어야 좀 바람아 좀 지금 이러면은 나중에 돌릴 거고 바람 피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4개 앞으로 3개 넘어와야 되고 멀었어. 돌려봐. 와 이게 지금 바람만 나오는데 진짜 진짜 바람만 부는데요. 오늘 바람이 아주 잘 부는구만. 나 합쳐 차라리 피라도 많이 나오면은 피를 깔 것 같은데 피는 안 나와서 당황스럽네. 근데 사실 바람도 나쁘지 않아요. 바람도 어차피 많이 가야 되는 입장이어서 지금 그치만 좀 더 빠르게 물 하나 지금 딱 해가지고 바람의 비룡을 보고 싶다. 왜냐면 두 번째 보스부터 좀 슬로우 확실히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좀 수월하거든요. 일단 배낭칸수 증가 아니면은 만화 최대치 증가 요거 많이 하는데 배낭칸수 이번 증가해줄게요. 제가 무난하니까. 또 바람 나왔어? 오케이 누가 이기나 해보자. 바람아 바람 깔아놓고 1인무 돌리고요 잡고 150에다가 돌릴 거 없고 171 임무 2 진행할 거죠. 임무 2 진행할 거고 재배열 한번 보면은 이번엔 나올 것 같아요. 이 임무도 솔직히 이제는 쉽잖아요. 아까 전에 봤는데 그래서 그냥 쿨 되면 그냥 바로 뽑고 돌려봐. 물 나왔어. 드디어 바람의 비룡 나온다. 첫 친구 뽑아줍시다. 바람의 비룡 45% 확률 한 명을 슬로우 60%거든요 진짜 크고요. 이게 근데 물이 하나 더 나오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갈 겁니다. 일단은 바람 깔아놓고 피 깔고 어? 느낌이 좀 쎄한 것 같은데 라인이 괜찮나요? 얘는 미션 잡아야 돼. 라인은 놓쳐도 라인은 놓쳐도 그렇게 큰 손이 아닌데 미션은 라이프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요거 잡는 중요하죠. 어? 잘 잡네요. 다행이네. 휴 놓치는 줄 알았다. 근데 일단은 자연의 원소 하나 들어가고 자연 합치고 자연이 요렇게 18라운드
물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슬로우 같이 묻어가지고 좋은데. 바람 일단 세팅. 잡고요. 임무 3도 이게 빨리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보고 있는 거죠. 임무 3도 갖고 있으면 빨리 돌릴게요. 근데 이번 보스 잡는 거 보고 가면 됩니다. 이거 한번 돌려주고 물 하나 줬고요. 물 하나 더 줬고요. 그렇지. 물 여기 합치고 물 하나 더 깔고 피 하나 깔아놓고 세팅 됐다. 슬로우가 30% 둔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확실히 더 잘 뭉치는 모습이고요. 내가 바람에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중요한 게 업적이 지금 일부러 안 보고 있었는데 2단계 7개는 어차피 피를 모아서 가야 돼요. 피는 지금 5개이기 때문에 2개 총 4개 더 나오면 되는 거고 3단계 5종류 요거는 이제 피 합쳐질 때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걱정할 거는 딱히 없는 듯. 물질계 강화 물 일단은 합쳐놓고 자연 흙 바람 하나 더 돌린다. 일단 이제 보스 잡고 생각해. 어차피 자연도 하나 더 있긴 해. 그럼 자연 깔아놓고 슬로우 완전히 그쵸 엄청 잘 잡히죠. 이게 슬로우 좋아가지고 되는 모습이고. 그러면은 요거 잘 잡히면 이 임무 바로 진행하면 되는데 이게 아마 현재 체력 데미지가 많아서 처음에 피가 빨리 나는데 나중에 피가 좀 잘 안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신경 쓰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잘 잡히니까 2인무도 바로 돌려가지고 하고 3인무를 언제 할지. 3인무는 체력이 이러면은 이게 거의 2배잖아요? 2배가 조금 안... 2배가 넘네. 그쵸? 2배 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2배 20만이 될 테니까 조금 신경 써야겠네요. 20만이라 20만 물질계 강화 임무 깨면 바로 하고 12만 이 정도에서 잡았거든. 20만이면은 조금 더 확실히 딜이 나와야 돼. 물질 강화 해주고 이번에 배낭칸스 하나 더 진가 해주고요. 피 좋아 피 좋아 한번 돌리고 물 깔고 바람도 깔아놓고 어차피 바람 많이 가야 되겠죠? 자연 흙 피 이거는 이제 내가 보니까 피 위주로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은 일단은 여기 깔아놓자. 물 3단계 가고 재배열해서 갖고고 지금 21라운드 자연 라인딜 부족하면은 폭격 하나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릴 수 있는데 안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 친구는 폭격 세지 각을 봐야 되나? 벌써 봐야 되면은 근데 약간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일단은 합쳐놔야겠다. 돌리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미션을 돌리고 그냥 천천히 봐야겠다. 라인도 좀 힘들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라인 좀 더 집중할게요. 여기 쳐줘.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알아서 잡히죠. 굉장히 이제 약합니다 저 친구는. 7500 아마 25라운드? 그때쯤에 한번 돌리면 될 것 같아요. 25라운드 그때 기준으로 보고. 이게 라인이 확실히 불안하거든? 이따가 안 봐도
불안하다. 롤 한번 돌려라. 피가 나와야 된다. 피. 피 하나 더. 피가 지금 두 개만 더 나오면 된다. 피. 피 두 개 더. 이거 피를 합치고 합치고 일곱 개. 네 개. 와, 피 진짜 엄청 필요한데. 생각 이상으로 많이 필요한데. 진짜 힘들겠네. 이 형들 조합한다. 확인. 이 임무 바로 진행하고. 두 개만 나오면 근데 임무가 좀 많이 깨져서 할만해. 피 두 개만 나오면 임무가 많이 깨집니다. 23. 물의 온천. 거의 임무를 다 깼기 때문에 올라간 것 같죠? 파랑형은 아예 그냥 풀라이프로 가는구나. 노랑형도 풀라이프. 금속조합. 슬로우. 피. 안 나오네. 돌리고 보자. 24야 어차피. 이거 칸 하나 더 늘릴 거고 다음 턴에. 떠줄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뜰 리가 없어. 이제는 떠줄 때가 됐습니다. 하나 나오면은 라인도 좀 봐지니까 그걸로 편해지면 됐다. 일단 여기서 돌리고. 안 나왔고. 바람 하나. 자연 하나. 물 하나는 마무리하고. 피가 나왔고. 피 하나. 이거 이러면은 피가 하나가 더 나와야 된다는 거지. 칸 늘려서 하나 본다? 25라운드 미션 하긴 어렵겠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랜덤이니까 넣을 수 있지. 슬로우. 뒤에서 잘해줘야 된다. 그냥 슬로우 해줘서 뭉치게 잘해주고. 그렇지. 딜. 이번에 잘 잡아야 돼요. 오케이. 진짜 슬로우 때문에 겨우 버틴다. 라인이 빡빡합니다. 이번에 들어간 거 배낭 칸 수진가 마나 최대치 있는데 칸 수진가 해줄게요. 칸 수진가 해주고 한번 돌리면 무조건 나올 거야 이제. 그래서 하나 돌려보고 70, 100. 이 임무 돌리고 나서 바로 가면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 나오고 3단계 3단계 3단계고 위치 확인 좀 하고 있습니다. 물의 온천까지는 이번에 못 올라가. 그 올라가기는 각이 안 나와요. 바로 돌리고 임무 여기 치고. 잘 잡아주자. 168 됐다. 아슬아슬하게 잘 잡았어요. 와 이렇게 빡빡해. 왜 이렇게 빡빡해. 이게 빡빡한 게 맞나요. 돌려. 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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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그러면 합쳐. 이거 합치면은 지금 바람 바람 3단계 3단계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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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합치고 그러면 임무 깨지면서 흙 합치고 바람에서 여기서 이제 바람 폭격기 하나 완성하고 범위 피해 들어가고요. 임무 많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하나 여기 넣고 자연 합치고 자연 하나 더. 피 잘 나왔는데 피 두 개면은 임무 하나 깨지네. 또 피 깔고 피
피를 합치고 피를 합치고 피를 합치고 그러면은 피 원소 4개 나오고요. 이 임무 진행해봐. 진행해. 그리고 얘가 자연 하나 나오면은 자연 자연 어? 잘못했어. 위치가 잘못됐다. 자연 여기서 깔아야 된다. 잡을 거 잡고. 오케이. 그럼 피를 그만 깔아. 피를 그만 깔고 물이랑 자연 위주로 깔아라. 일단 물이랑 자연 위주로 깔고 1인분은 돌리고 업적 목록 4단계 원소 한 종류 3개 연성. 저거를 피로 깔아놔야 되나? 지금 4단계 원소 한 종류 3개 연성 저게 딱히 피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피 그쵸? 위치랑 여러가지 고려해봤을 때 피밖에 나올 게 없긴 해. 자연에서 이번에 요것도 하나 나온다. 합치고 합치면은 이번에 이제 자연에 뿔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물이 조금만 더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있어야지 안정적이기 때문에 물을 노리고 할 거고 이번에 돌려본다. 그러면은 물 하나 나오고 어? 되겠다. 그러면은 나오고 자연의 뿔필이 완성하고 물 하나 나오고 됐어. 합치고 자연의 뿔필이 범위술로 있어요. 자연 5단계 하나 또 나왔고요. 이 임무 바로 하고 이러면 이동속도 엄청 감소됩니다. 기본 이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동속도 감소 엄청 되고 그쵸 멈췄죠 거의. 그리고 이제 해줄게. 자연을 하나 넣어서 이쪽으로 땡겨주면서 바람 땡기고 지금 이거 폭격기 바람 폭격기 딜 지금 잘 나와요. 확실히 슬로우 걸리고 바람 폭격기로 딜하는 그런 모습이죠. 피 피의 제왕. 피의 제왕 써볼까? 현실 2.5 추가 피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공속이 많이 느리다. 근데 이감이라 뭐 한번 해보죠. 안 써보 거의 잘 안 썼어가지고 피가 많이 나올 각이라 피의 제왕 한번 써볼게요. 거의 안 쓴 친구라 궁금하기도 하네요. 어떤 성능이지? 여기서 피 그렇지. 이게 보면은 바람의 비룡은 솔직히 하나만 있어도 어느 정도 이감이 나오는데 이 친구 있잖아요. 요거 얘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자연의 불필이가. 왜냐면 그래야지 이게 발동이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벌동이감이 좀 뜰 거라서 여기 하나 두고 여기 하나 두고 이런 느낌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바람비룡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조금 더 좋겠죠? 뭐 그런 식으로 빌드 해볼게요. 업그레이드 일단 바람 업그레이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부피 업그레이드 하면 될 것 같아. 1인무는 그냥 돌리고 3인무도 이제 슬슬 돌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도 1 나와요. 1 슬로우가 딱 들어갔기 때문에 임무 3도 돌리고 40만 체력. 지금 30보스지? 175 피 하나 더 흙의 원소 바람 폭격기 바람 폭격기를 하나 더 갈 필요가 내가 있나? 흙이 근데 하나 남잖아. 잠깐 흙 봐봐. 흙물 흙남 흙물 흙을 그냥 쓸 데가 없나? 흙 번개 흙 금속 흙피 이거밖에 없네. 흙을 써긴 써야겠는데 500에다가 이번에 저거 나온 걸로 만화 최대치 만화의 부족도 올려주고 이 임무 그냥 바로 돌리고 피피 흙
하나 더 가자. 뭐 바람폭격도 어차피 메인딜이긴 해. 라인딜 잘 나오니까요.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해주고 흑 마무리 됐는데 흑 마무리 메모리. 그러면은 자연 많이 가야 되고 자연 자연. 어 뭐야 올 뭐야 올물루 올물 뭐야 이거 이런 경우도 있네. 겨울입니다. 올물이 나와? 자연 어차피 자연 뒤에 있어야 돼. 이쪽 라인은 나중에 챙겨줘야 되니까 일단은 자연 합치고 두 개 합쳐서 자연 놔두고 피 하나만 나오면 지금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이감이 진짜 너무 좋다. 그쵸? 애들 완전히 이제 기어다니죠. 완전 안정적인데 이거는? 보면은 안정적인 틀입니다 진짜. 애들이 잘 흐르는 그런 느낌이 안 나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막 흐르거든요. 좀 위험하면. 근데 지금 흐르지 않죠. 아주 안정적인 조합이 나오고 있어요. 오 피로 딜하고 뒤 흙의 남자. 오 이렇게 오. 확실히 느낌이 다른데요 빨강님. 물물 1미션 돌리고 바람 한번 돌릴게요. 피가 먼저 마무리가 돼야지 좀 편하게 갈 수 있어가지고 피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잘 안 나오네. 일단 얘는 합쳐서 요거 바람 있죠 흙이랑 합쳐주면은 이쪽에 바람 폭격기 나오죠. 바람 폭격기 하나 더 가고 임무 3 진행하고 바람 나중에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고 자연 하나 넣고 딜은 확실히 좋아. 이제 피랑 저것만 남으면 돼. 피 오케이 피 나왔다. 그러면은 피가 합쳐지면서 얘도 이제 합쳐지잖아요. 위치는 이쪽으로 가정이 좀 더 나을 듯. 그러면은 둘이 합쳐서 요렇게 사당이 나와서 업적 깨졌고 업적 다 깼어요. 드디어 업적을 다 깼다. 피 강화 좀 해주고 피의 제왕을 갈 거였잖아요. 피의 제왕 피 자연. 지금 자연 4단계니까 여기서 하나 올리고 피의 제왕 275미. 이게 1초 스턴인데 아무래도 슬로우랑 스턴이 같이 가는 거니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줬습니다. 같이 있으면 조금 더 스턴이 잘 걸리겠죠. 이거는 자연의 뿔피를 하나 더 가야 되니까 자연이랑 물 하나 더 준비해야 되고 바람의 비룡을 위에도 하나 더 보면은 좋긴 하다 그랬죠. 아무래도 슬로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을 하나 더 보긴 해야 돼. 자연이 진짜 많이 필요하고 바람을 하나 더 본다. 바람물 오케이 하나 들어가고 피 피는 의미 없지. 이제 돌리고 미리 물 좀 많이 나오면 좋으니까 물 깔아놓고 자연 자연이 진짜 많이 나와야 되네 다른 거보다. 얘는 여기로 가자. 자연 자연 위에 바람 치고 물 여기다 하나 넣고 지금 얘가 피피 물 바람 하나 더 임무 돌릴 거고 요거 나왔어? 언제 나왔대? 만화체 대체 한 번 더? 만화 쭉쭉 올려서 빨리 돌려야 돼. 계속 돌립니다 그냥 필요한 거 나올 때까지. 자연 3단계 돌리고 자연
물 자연의 물필이 치고 이번에 또 나왔어? 뭐야 만화체 대치 다음에 요거 들어가고 임무 3 들어가고 36에다가 네 여기 합쳐놓고 그냥 미션은 그냥 바로 뽑을게요. 지금 이거 미션 같은 거는 그냥 녹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슬로우도 잘 걸려가지고 미션을 막 걱정할 정도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할게요. 미션 못 잡을까 걱정할 일은 없으니까. 라인이 힘들지 솔직히. 미션은 솔직히 편해요. 물질계 강화 초인계 물질계 먼저 풀업을 하고 초인계 가자. 어차피 지금 물질계 훨씬 더 많거든. 이 임무 꺼내고 자연 그러면은 얘가 이제 자연의 뿔피로 하나 더 나오는 거잖아요? 자연의 뿔피리 이렇게 물 하나 더 들어가고 그리고 자연 자연 자체로 그냥 써도 솔직히 공속 버프 올라가는 게 있어가지고 좋은데 많이 좋네 생각보다 공속 버프 들어가면 많이 빨라져요 공속이 확실히 재배열 바람 이게 지금 하나가 바람이랑 물이지 물도 많이 나와야 돼 생각보다 물도 많이 펴요 이러면 자연 이번에 자연부터 들어가서 피해 제왕을 하나 더 가고 칸을 봤을 때 여기랑 칸을 어떻게 활용해주지? 저쪽엔 바람의 비룡이거든 물 일단 돌리고 자연 먼저 하자 피해 제왕이 훨씬 더 지금 빠를 것 같으니까 자연 먼저 강을 보자 3임무 진행하고요 물은 틈틈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깔아내야 돼 너무 부족해 임무 3 물 뭐야 파랑이 죽었어? 아이고 지지 아깝네요 잘하셨는데 지금 여기다가 자연의 원소 아씨 근데 지금 보면은 좀 부담스럽다 딜이 이 폭격기 떨어지면은 딜이 잘 들어가는 게 맞는데 약간 조금 이제 스킬이 생각보다 팍팍 터지진 않아가지고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슬로우 좋은 것 때문에 잘 버티긴 하나 그래도 바람 거의 끝났고 돌리고 물 자연 바람 끝 보스전 일단 합치고 바람의 비룡 하나 더 근데 어차피 지금 이거 슬로우가 없으면은 안 되고 어차피 안 되니까 바람의 비룡 지금 못 올라가고 이번 보스전 뭔가 좀
괜찮겠죠? 약간 지나갈 때 훨씬 더 많이 때렸어야지 좀 안정적인데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반피야. 지나갈 때 반피 정도면 좀 충분하긴 하거든요. 반피. 그리고 여기 바람의 비룡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쪽에 올 때 있죠. 또 다음부터는 지금 바람이 여기 있으니까 이감이 좀 덜 묻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감이 계속 묻을 거라서 괜찮을 겁니다. 다음 확실히 더 괜찮아질 거예요. 이동속도 감소가 7만 올라올 때 정리가 되면 되고. 그렇지 완전히 멈췄어요 지금 임무의 진행. 초인계 강화도 업글 더 해주고요. 잡았고 여기서 이제는 솔직히 금? 아니면은 만화체 대치 둘 중 하나인데 금 올릴게요. 금이 좀 더 나을 것 같아. 돈이 없어가지고 금으로 가고. 피해 제왕 나오고 물 물 3단계 물 3이무 바로 꺼내고 돌리고 물물 치고 박치고 잡아주면은 하나 끝나고. 피해 제왕 오케이. 폭격 떠져야 진짜 딜 떠지네. 폭격 없으면 딜 노딜이야. 폭격이 핵심이야 지금 보면은. 나 바람의 비룡까지 좋았어. 바람의 비룡 2개 바람의 폭격기 2개 자연 불필이 둘 그리고 피해제왕 현재 둘입니다. 피해제왕 하나 더 넣을 거죠? 자연만 하나 더 깔고 자연 들어가고 오케이. 오 뭐야 완전히 멈춰버리네. 지금 보면은 미쳤죠? 피해제왕 스턴이 생각보다 잘 터지는 것 같아요. 세 마리쯤 되면 확실히 더 잘 터질 거거든요. 1임무 초인계가 700에다가 750이 끝이지. 거의 다 올라갔다. 바로 자연 하나 더 합치면은 3단계 완성됐고 돌리고 하나 더 두 개만 더 넣으면 돼. 뭐 하나를 더 강인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선택이다. 그러니까 바람 폭격기를 가서 딜을 더 늘리냐 아니면은 피해 제왕을 가서 스턴이랑 딜을 같이 보냐. 네, 둘 다 1장 1단이 있어요. 아니면은 요거 자연의 부피를 하나 더 가서 완벽한 슬로우를 노리냐. 딜은 진짜 폭격기가 진짜 좋은데? 딜 폭격기 떨어지는 거 보면은 딜이 진짜 그때 엄청 좋거든요. 폭격기가 좋은 것 같다. 바로 3 바로 들어가고 600에다가 잠이 슬슬 온다고. 네, 빨리 끄시고 빨리 나가주면 선생님. 이게 임무 3 진행하고 거의 다 됐어. 좀비 건드릴 거 없고 3 들어간다고. 하나 둘 합치고 자 피해 제왕 하나 더. 3피해 제왕
뭐가 좋을까? 고민이네요. 솔직히 여기서는 이제 선택이다 보니까. 뭐가 좋을까? 일단 무례원서 3단계까지 올려놔야 또 슬로우 잘 받기 때문에 일단 해놓고 이 임무 해주고. 아, 바람 폭격기 너무 매력적인데. 아니, 보스한테는 근데 바람 폭격기가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고민입니다. 자연도 솔직히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연 업그레이드 안 돼 있어서 웬만하면은 피 아니면은 바람 폭격기. 근데 둘 다 보일 수 있으면은 제일 좋긴 할 텐데. 지금 40. 오. 물은 물. 바람 폭격기가 바람 돌. 바람 흙이고. 피 자연.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둘 다. 여기에다가 폭격기 하나 넣어보자. 나 폭격기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 와, 완전 뭉치는 거 봐. 흑. 흑. 돌리는 건 어차피 충분하네. 그냥 돈을 받아야 되네, 이거는. 터졌을 때 확실히 딜이 부족한 게 그게 맞아요. 그 범위 데미지 같은 거는 잘 들어가는데 이제 봤을 때 이 스킬이 더 잘 터져야 라인 정리 확실히 깔끔할 것 같으니까요. 들어가고 이건 바로 금. 돈 없으니까 금으로 바로 들어가고 흑 흑 3단계 돌리고 바람 하나 더. 초인계 강화도 좀 해줍시다. 풀강 이거 올리는 거 효율보다는 초인계 좀 올려놓는 게 낫겠지. 바람도 3단계. 임무 3. 그리고 만약에 피해 제왕 올리면 여기로 넣을 거거든요. 미리 세팅 하나만 해놓을게요.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그거까지 올릴 수 있을지. 얘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녹이긴 녹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한 마리 잡는 것도 기똥차네. 라인딜이 부족한 게 많네. 완전히 그냥 멈춰버리니까. 그렇지, 녹여라. 와이, 꽁마디 있긴 해. 역시 이동속도 감소가 이게 좋아. 흑흑. 이 임무에다가 자연 6개. 자연 4개야. 자연 4개. 흑은 하나 남았어. 이 임무 돌리고 돌리고. 아니 바람이 왜 안 나왔지? 합치고 합쳐서 일단은 얘는 끝났고 돌리고. 바람이 잘 안 나온다. 47이거든? 딱 이거밖에 안 나오겠는데? 키까지 더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한 돈이긴 하다. 어느 정도 돈은 될 텐데 많이는 안 들어갈 것 같은. 일단 물질계 강화 끝났고요. 바람은 풀업입니다 지금. 피 하나 넣는 거 나쁘지 않으니까 넣자. 그냥 피는 현재 체력이니까 보스전 때 생각해보면 나쁘진 않거든요. 피 하나 깔아놓고 150. 피 하나 더 깔아놓고 합치고 3단계 해놓고 돌리고 자연 바람 하나 둘 네 개. 돌리는 거 많이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될 거야. 돈은 충분해. 문제는 나오냐 안 나오냐야. 1인무 돌 거고. 오케이. 와, 라인 딜이 진짜 불안하긴 해. 슬로우 확실히 든든한데.
피해 제왕이 생각보다 라인 딜이 안 나오는구나. 스턴은 좋고 한데 아무래도 현재 체력 퍼센트 데미잖아요. 다른 스킬 딜이 없다 보니까 그냥 깡딜 자체가 현재 체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딜이 이제 막 엄청 계속 잘 나오는 건 아니네요. 이무 3 들어가고 한 번 더 돌리면 자연이 두 개, 자연 두 개. 오케이. 바람 두 개 나왔지. 그러면은 바람 끝났고 3인문은 바로 시작을 하고 쳐서 바람에 폭격기 하나 넣어. 밥폭 세 개. 오케이 나왔습니다. 바람 폭격기 믿는데 이 다른 분들 좀 볼까요? 여기는 앞에다 피를 많이 넣어 딜하고 물에 온천에다가 독의 원소에서 크게 남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와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그냥 피와 독을 활용하는 그냥 순수 그 퍼센트 딜로 깨는 모습이고요. 노랑님은 독의 자개, 금속의 마도사, 스턴 있잖아요. 금속의 마도사, 바람의 칼날, 금속의 영주 그거 활용해서 잡는 모습. 전진 메타네. 독의 뱀. 저번에 진짜 좋아하던 독의 뱀도 활용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이제 솔직히 넣을 게 요런 거? 이제 마지막이라서 이제 속도 올려주는 거 좋잖아요. 자연의 원소 같은 거 좀 넣어주는 느낌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더 넣고 피가 하나 더 나오면 피를 하나 더 깔고 체력, 현재 체력 데미지 있으니까 데미지 들어가 보죠. 체력이 높습니다. 이동도 1. 좋아요. 그렇지. 세워놓고 때리는 그런 구도로 지금 가야 되죠. 초인계 강화 마무리해주고 넌 못 지나간다. 넌 못 지나간다. 스턴까지 걸리면서 거의 못 움직여요. 그렇지. 확실히 슬로우 조합이 스턴 조합은 약간 좀 한번 풀리면은 좀 불안한데 슬로우 조합은 스턴이 스턴이 따로 없잖아. 그냥 기본적으로 거의 기본적으로 이제 슬로우가 되게 빡빡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느낌 확실히 있네. 슬로우 조합 자체 그 안정적인 느낌. 넘어가기 전에 잡힐 것 같은데요? 확실히 근데 딜은 부족해? 딜은 진짜 안 나와요. 여기 괜찮나? 아 독의 뱀이 있어도 괜찮겠다. 저 형이 먼저 잡을, 내가 먼저 잡나? 폭격기 보여줘! 저 형이 먼저 잡았어. 잡는 속도는 진짜 느리긴 하네. 오케이 내려오면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잡자. 오케이 좋아요. 승리!